아, 그러죠. 전화번호를 제가 까먹었고. 비비죠. 정확하게는 비비. 버튼 브라켓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발이 일자가 돼야지 양쪽에 체중이 분산이 딱 돼갖고 가운데로 누르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면 여기 이제 가운데 센터로 중심을 가고 손은 그냥 올려만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가면 앞에 그립은 많이 생기는데 뒤에가 그립이 다 빠지겠죠. 네. 그러면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하게 되면 앞으로 전복이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 주는 거죠. 시선은 정면을 보겠지만 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와 줍니다. 왜냐면 이게 단차죠? 만약에 턱을 한 이 정도를 넘어가요. 내려갈 때 턱 아니면 내리막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가 펴진 상태, 웨이트백이 너무 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팔로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가슴으로, 가슴 이 대흉근 근육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가면 다 요 유동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딱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아까 그 스탠딩 자세. 오르막기도 좀 다르겠죠? 손치기가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무게 중심이 지금 손에 너무 지금 많이 갔죠? 다리 자연스럽게 주세요. 혈압이 그냥 위로 올라가는데. 그리고 본인이 앞다리인지 오른다리인지 왼다리인지 모르시죠? 아, 주로 쓰는 발 얘기하시는 거. 네. MTV는 거꾸로예요. 자연스럽게 펴준 상태에서 자전거는 이 사이에서 다 놀아야 돼요. 그러면 팔이 이렇게 들어가면 작동 범위가 나오나요?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자전거를 기울여야 되는데 작동 범위가 안 나와요. 자연스럽게 이 정도 되려면 팔이 약간 원래 사이의 새처럼 이렇게 약간 올려줘요. 네, 이렇게 되면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없어요. 자전거는 이 안에서 이 자유 자재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MTV고 그립을 엉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너무 좁게 잡으려고 해서 이게 되지 마세요. 손 하나 놔보세요. 그냥 놔보시라. 놓고 서야 되는 거 놔보시라. 지금 요 느낌 있죠? 이게 약간 생각보다 뒤에가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나? 약간 뒤로 가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사실 밑으로 포지션 잡으세요. 자, 그럼 손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죠? 좋아. 네네. 여기까지 하실 거예요. 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요거는 사이클링 하는 정도의 페달 포지션이에요. 그 페달을 조금 더 앞쪽으로 뒤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엄지발가락 이거 끝나는 데 있죠? 요 라인으로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로 가져가시면 이제 다리 조금 편하실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편하신 대로 해도 돼요. 조금 더 팔을 펴주셔야 돼요. 이게 노트로 포지션 되고 일단 1번 자전거를 바꿔야 된다. 여기가 BB에서 여기까지 핸들바로 앞에 들어가는 데까지 컵킥 들어가는 데까지가 헤드 리치예요. 네. 이 리치는 길면 자연스럽게 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러면 레이스 스타일이에요. 레이스 스타일이고 짧으면 올라오죠. 상체가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 같으면 요거는 약간 뻔한 느낌이에요. 약간
즐기는. 왜냐면 위에서 중심을 탁 뿌릴 수가 있는 그런 형식이고, 여기서 여기 체인 끝나는 데도 체인까지, 여기에 바로 이제 체인 스테이인데, 네. 이 체인 스테이는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너를 볼 때 회전축 반경이 굉장히 짧겠죠. 그러면 여기를 뒤가 팍 날아가기가 쉬운. 근데 체인 스테이가 상대적으로 또 길면 요거는 내리막이나 다운을 길게 내려가는 직선 구간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탈 수 있는. 그리고 이 목적이 뭐냐면 헤드피부 앵글 자체는 XC는 자연스럽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무게중심을 앞쪽에 두고 어필하는 위주로 만들어진 자전거기 때문에. 얘는 헤드피부 앵글이 약간 한 중간 정도예요. 네. 중간 정도예요. 얘가 한 66도, 67도? 네. 뭐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약간 어필과 다운힐을 중간쯤을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써져 있어서. 네. 아, 되게 정확하게 아십니다. 제 자전거가 안전비교는 63.5도예요. 거의 다운힐에 그렇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트래블이 길지 않아요. 얘는 뭐냐면 트래블이 길지 않으니까 좀 재빠르고 손쉽게 막 타닥타닥타닥 하는데 다운힐을 되게 쉽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로스코는 130mm에요? 140mm에요? 트래블? 140이에요. 140이죠. 네. 사실 140이면 일반 웬만한 올바운 팀, 그러니까 이런 싱글 트레일은 다 다닐 수 있어요. 140이죠. 올라가는 게 좋지. 올라가든가? 아, 올라가든가? 그죠? 이게 그냥 서 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어디 발이 왼발이라고? 오른 왼발이라고 되나요? 이로써 자연스럽게 펴주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냥 피세요. 다리 피세요. 다리 피세요. 다리 피세요. 다리 피세요. 다리 피세요. 쭉 피세요. 피세요. 야, 이게. 그리고? 오! 이거 한다고? 여기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기 다리를 차네. 아, 이거 잘해요? 아, 안 되고 한다고? 잠깐만. 여기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급작스럽게 움직이면 더 중심이 빨리 풀어져요. 본인들이 다 안 될 줄 알았지만 집에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 중심을 너무 엉덩이에 너무 앞쪽으로 던졌어요. 이거는 딱 이 자세는 로드에서 댄싱 치는 자세죠. 그죠?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더 뒤로 빼야 된다는 거죠. 네. 무게중심이 너무 앞쪽에 가 있으니까 아, 뒷바퀴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오케이. 감 확실히 잡으셨네, 형님. 나 이거 안 돼가지고. 그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아, 이게 딱 쉬운 거 같죠? 네. 다 잡아주시면. 네. 근데 이것부터 해서 몸에서 익숙해져야지 좀 쉽게 돼요. 거기를 보고 하니까 되는구나. 다리를 펴야죠. 다리를 안 피니까. 중심이 흔들리죠. 뭐 팔에 너무 힘 주면 안 돼요? 안정적으로 변하죠. 완전 안정했어. 괜찮아요. 좀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면서 천천히 뛴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요게 보통 산악 자전거에서 주행하는 자세가 이거예요. 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시선을 여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세우는 게 더 중요하죠. 처음에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서면 한쪽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움직이다가 그러면 여기를 아까 말씀하신 중심이 앉았대는데 포인트를 보면서 아니죠. 스탠딩이 나중에는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앞에를 안 봐도 돼요. 네네. 이거 지금 벽에서 대구 중심이라고 하는데 시선 처리 때문에. 잘하신다. 잘한다. 네. 2분째 하고 있어. 2분째. 이제 요거는 이제 각자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핸들로만 코너링을 한 거예요. 핸들로만. 아, 네. 그래서 지그재그로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 지그재그. 자전거가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약간 코너가 들어간 거예요. 네. 코너가 들어 이게 좀 과하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일어섰죠? 다시 정점에서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요 느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다시 코너가 이렇게 이건 다리를 뽑으면서 이건 흉이 아니에요. 이건 흉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투. 이 두개가 합쳐지면 코너 돌때 이제 쇼턴이에요. 쇼턴의 기본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몸을 쓰잖아요. 몸을 쓰잖아요. 몸 쓰지 말고 그냥 처음에는 이건 조향이죠. 조향을 하면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산악자전거에서 조향을 하면 크게 위험한 경우가 조향을 급하게 탁 하면 관성에 의해서 1이 가려고 그러죠. 네. 근데 이게 속도가 저속일 때는 얘를 따라가요. 네. 저속이 안 되면 앞바퀴 슬립 뒤집어집니다. 네. 코너는 기울기로 기울기로. 네. 기울기를 만들려면 자연스러운 핸들링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네.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멀리 본다라고 처음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쿤만 비껴간다고 생각하시고 요걸로 그냥 요만큼만 살 옮기면 살짝 옆으로 가죠. 그럼 이거는 조향은 그냥 거의 제로인 거야? 아니면 약간인 거야? 조향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는 게 제일 좋아. 없다고? 우선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있다고 생각하면 원래 그렇게 이제 타다 보면은 자연스러워지는데 지금은 내가 하는 거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이거야. 그 다음 자세가 좋아져. 근데 산악자전거의 80% 정도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즐기는 위에 80%는 다운힐이거든요. 그리고 기술도 다운힐이 배워야 다운힐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고 어필은 이제 어려운 어필들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기로 요즘은 다 대신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전기를 타면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어필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이 많이 줄어 있는 거죠. 예전 분들 막 올마로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 이런 데로 올라간다. 이런 데로 올라가더라도 앞에 이제 앞바퀴를 하나 걸고. 아, 그렇게. 탁탁탁탁 스탠딩 해갖고, 어? 까짝까짝까짝. 요거는 이제. 여러 동작이 있지만 그렇게 해갖고 탁 라채팅 해갖고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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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잖아요. 그런 기술을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짧았어. 짧았어. 짧아진 게 느껴지죠? 아니 짧아가지고 지금 이걸 몸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연습을 하고, 이거 내가 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얘는 가장 베이스적인 훈련이라서 계속 해야 돼요.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시선 처리는 이제 미들 턴 하시면서 보이겠지만 자연스럽게 이게 꺾어서 이렇게 좀 멀리 돌 거예요. 네. 네. 미들 턴이 중요한 이유가 쇼턴은 그냥 싱글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쇼턴은 굉장히 짧은 순간 짧게 돌아가요. 근데 그런 싱글이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쇼턴을 팍 돌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어떠냐? 완만한 코너입니다. 완만한 코너.
그래서 자연스럽게 탈출이나 그 다음 코너를 보고 완만하게 기울이면서 자연스럽게 쭉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올라가면 리나웃 자세로 코너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제 하는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린 위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린 위드는 같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린 위드예요. 얘 중심하고 나하고 똑같지만 네. 들어가는 거죠. 린 인은 뭐냐? 들어갔는데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산악자전거에서 린 인을 하시면 위험해요. 무조건 접목돼요. 그 오토바이 이렇게 뿅카 이런 쇼카 타는 친구들이 굉장히 여기서 몸을 이러고 넣고 들어가죠. 왜냐면 바이크는 굉장히 원심력이 강해요. 엔진 힘 때문에 원심력이 강해서 그 원심력을 바깥으로 나가는 손길이잖아요. 그 원심력을 잡아 넣으려고 안으로 집어넣는 몸을 거꾸로 산악자전거 혹은 오토바이도 엔드로를 타시는 분들은 린 위드를 보통은 쓰지만 많은 경우가 린 아웃을 씁니다. 린 아웃은 굴렸죠? 몸은 여기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그립이 한 개 그립까지 코너가 들어갔는데 그립이 어떻게 살까요? 그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여기로 프레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프레스를 넣어주면 그립이 살아요. 그죠? 여기서 이쪽에다 힘 주면 그립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웬만한 코너는 그냥 이 상태로 가도 그립이 린 위드로 가도 그립이 살아요. 그러면 린 아웃으로 최대를 주고 여기를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여기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리 자세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연스럽게 약간 이러시고 이렇게 바뀌겠죠? 이거 너무 천천히 보여드리니까. 멀리 보고 다시 반대쪽. 네. 여기서 벌써 종점이죠? 네. 다시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여기 코너를 빠져나오는 시점에서는 이미 바이크는 리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뉴트럴이 돼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면 코너 요 앞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뉴트럴이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코너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코너 보는 시점이 저거 보는 시점인가요? 네, 너무 재밌어요. 상체가 부풀어져야 돼요, 부풀어져야 돼요. 앞으로 멀리 봐야 돼, 멀리. 앞으로 보면 안 돼요. 멀리, 멀리.
들으라고요? 엉덩이 들어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최저. 네, 최저. 이게 스탠딩 하면서 가면 좋더라고요. 여기 브레이크 잡아가면서. 왜 이렇게 빨리 내려오세요? 천천히 내리고 있어요. 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뒷바퀴 락 걸리면 안 돼요. 아. 지금 뒷바퀴 락을 걸어서 속도를 내시면 안 돼요. 줄이시면 안 돼요. 브레이크를. 다리 펴고, 앞, 한참 구부리고, 천천히, 천천히. 브레이크 걸어. 하는 거는. 네네네. 아. 천천히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다 잡아요. 아. 잡는 게 락을 걸지 말고 최저 속도. 왜냐하면 이 경사에 익숙해지려면 이 경사에서 계속 스탠딩이 돼 있어야 돼요. 아. 스탠딩 보통 이제 뉴트럴 포지션이죠. 네. 뉴트럴 포지션이 돼야 되는데 속도를 내면 그냥 내려가요. 아. 속도 빨라 그냥 내려가고 또 너무 천천히 가면 실제로 구름성을 아까 네. 뒤에 락 걸려갖고 네. 뒤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감도 익히는 거예요. 이게 급사로에서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싱글을 가거나 어떤 지형을 갔을 때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속도를 내서 탈출을 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내려가면서 단차를 몸으로 받아주고 밀어주고 받아주고 밀어주고 받아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천천히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단차를 내려오고 다시 밀어주는 방법이 이게 단차를 내려갈 때 웨이트백을 줄 수도 있어요. 주는 건 당연하긴 해요. 근데 주고 나서 다시 단차가 그러니까 내리막이 완만하게 됐을 때 다시 뉴트럴로 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게 내려갈 때 뒤로 뺐다가 앞으로 뺐다가 뒤로 뺐다가 앞으로 뺐다가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고. 아유. 편하겠죠. 여기서 내리막 잠깐만요. 제가 돌려볼게요. 시선 보고 그 다음 거 시선 보고 그 다음 거 쭉 이렇게 돌아서 하는 건데 코너를 돌 때는 어느 쪽 발을 내려야 될까요? 반대발. 코너를 보고 갑니다. 진입이 끝나고 나면 다음 걸 봅니다. 진입이 들어가면 다음 걸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팔자 쭉 보시면 이제 이 발에 그러니까 바깥쪽 발에 인아웃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잘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거 팬이면은 그래도 가격이 좀 상대적이라서 전기 사는 걸로 쓴 거예요. 아, 전기는 저희가 그 모터에 대한 인증 부분 때문에 안돼. 형님 자세 잘 나온다. 어우 속도도 빨라졌어. 리너는 하고 있네. 맞지? 네 맞아요. 리너는 오늘 다 하시면 어때요? 진도 다 뗐어. 리뭐예예 어떤 리뷰 받고 지금 하는 거 지금 되잖아요. 오 자자 잘 나온다. 한 2-3만 원 정도 좀 더 비싸고 밈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밈스죠. 네. 이게 밈스도 있지만 그 리에트에는 그 이름이 좀 달라요.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아, 그러네요. 그래서 안전 장비는 안 아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무릎 보호대부터 체스트 보호대, 팔목 보호대도 이 CE 인증에 따라서 그 레벨 1, 2가 또 있어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속 몇 킬로에서 나를 얼마큼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1 정도까지만 해도 웬만해서 다 되거든요. 내려가요. 그거는 있어요. 근데 페달링을 다운힐에서는 페달링을 많이 안 하니까 사실은 괜찮은데 얘가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페달빵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많이 익숙해지면 페달빵을 안 맞아요. 참고로 제가 많이 털이 없는데 페달빵이 줄줄이 보이죠? 열면? 오, 대박이다. 네. 열면 막 페달빵이 보이죠? 저는 있어요. 있잖아. 이게 페달이 여기 여기 있을까요? 여기 다 정도 여기, 여기 아, 많이 하셨네. 여기까지 올리면 이제 스물 몇 반을 꼬맨 것처럼. 아 보시죠? 잘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